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 메르세데스 벤츠의 EQS SUV입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 EVA2 플랫폼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휠베이스가 EQS 세단과 SUV가 휠베이스가 같죠. 3210mm이고 5인승 기본으로 옵션으로 3열 시트, 2개 시트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시트를 추가하면 7인승으로, 그렇지 않으면 5인승으로 이 차를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심리스 디자인을 적용을 했고요. 플러시 도어 핸들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공기 저항을 줄일 수 있는 에어로다이나믹 디자인으로 완성을 해서 공기 저항에서 0.26에 불과하죠. 이처럼 덩치 큰 SUV가 공기 저항계수 0.26을 완성했다라는 점 대단히 높게 평가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기차입니다. 배터리 107.1kWh짜리 리튬이온 배터리가 차체 바닥에 깔려 있죠. 그래서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 447km가 되는데요. 날씨가 따뜻한 봄, 가을 같은 경우에는 주행 가능 거리 훨씬 더 늘어날 테고, 또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는 겨울에는,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에는 주행 가능 거리가 어느 정도 또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할 듯 합니다. 포매틱이죠. 앞뒤 차축에 각각 모터를 적용을 해서 최고 출력 400kW의 힘을 냅니다. 전기차에서 사륜구동이라는 것, 고성능이라는 얘기가 되죠. 내연기관의 엔진에 해당하는 모터를 앞뒤에 두 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센 힘, 더 강한 힘을 낼 수가 있게 된다라는 얘기죠. 580에는 하이퍼스크린이 기본 적용되죠. 계기판, 센터페이셜 모니터, 그리고 조수석 앞에도 별도의 모니터를 추가를 해서 세 개의 모니터를 하나로 합쳐서 아주 화려한 그래픽을 선보이게 됩니다. 에어매틱 서스펜션이 되어 있죠. 그리고 주행모드는 오프로드까지 대응을 하고요. 15개의 스피커를 적용한 부메스터 오디오를 적용을 하고 있어서 아주 고음질, 높은 수준의 오디오까지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판매가격 1억 8,540만원에 판매가 되는데요. 과연 그 값어치 제대로 할지요. 직접 시승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해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인테리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히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워낙 기능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하나하나 체크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계기판은 모양을 달리 세팅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오프로드 기능도 들어와 있어요. 오프로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세팅하는 부분입니다. 증강현실을 도입할 수가 있고요. 자, 스테어링 휠은 하나, 둘, 2.2회전, 2.3회전 정도 합니다. 휠베이스 3200mm가 넘는 큰 덩치를 두 바퀴 조금 더 도는 이 스테어링 휠로 조절을 한다라는 얘기죠. 리어 엑셀 스테어링이 있어서 이렇게 타이트한 락투락 조향비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스테어링 휠 아래 패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변속 패들이 아니죠. 회생 제동을 조절하는 패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변속 레버 칼럼 타입으로 올라와 있죠. 자, 하나씩 보면 EQ 이렇게 충전 상황, 현재 배터리, 주행 가능 거리, 이렇게 최대 충전을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에코를 끄면 최대가 되죠. 에코를 키면 80%가 되고요. 충전할 때 배터리 부하를 줄여주는 에코 충전입니다. 급속 충전을 하게 되면 배터리의 스트레스, 그러니까 배터리 부하가 좀 걸리죠. 대신에 충전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는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배터리 사전 온도 조절. 추운 날씨에 충전할 때는 배터리 온도를 살짝 올려주면 충전을 좀 더 효율적으로 빨리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충전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배터리 사전 온도 조절을 설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행 가능 거리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현재 배터리 잔량으로 64%인데 312km 주행 가능 거리로 나와 있죠. 100% 충전을 하게 되면 447km까지 주행 가능하다고 인증을 받았는데요. 실제 기온이 받쳐주면 447km 이상, 거의 500km 이상 충분히 주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에 겨울에 날씨가 추워지면, 기온이 급강하면 주행 가능 거리는 더 짧아진다라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테고요.
액티브 차간 거리 어시스트 디스트로닉, 액티브 스티어링 어시스트, 액티브 차선 변경 어시스트. 차선 변경 어시스트 가능한데요. 차선 변경 시 차량 조향에 개입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충돌 회피 기능, 액티브 브레이크, 차선 이탈, 사각지대 어시스트. 지원 기능, 교통표지판, 교통표지판의 속도 제한 같은 신호를 읽습니다. 카메라, GPS의 위치에 따른 활성화, 주차. 원격 주차 어시스트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주차하고 출차하고 이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자, 부메스터 오디오 상당히 입체감 있는 소리 들려주죠. 모두 15개의 스피커를 실내 곳곳에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이 컬러들 아주 실내 분위기를 잡아주는 앰비언트 라이트 컬러 설정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너자이징 컴포트, 리프레시, 따뜻함, 바이탈리티, 조이, 웰빙, 인텔리전트 어시스트, 음성 조절이 가능하죠. 안녕 벤츠. 이제 말씀해 주세요. 오늘 날씨. 파주시 지역은 오늘 날이 화창해질 예정임. 운전석 통풍 시트. 운전석 시트 환기 장치가 켜진 상태입니다. 실내 온도 20도. 온도를 20도로 설정할게요. 뭐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음성 명령으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제로 레이어 기능이 있습니다. AI 기능이 운전자의 패턴을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이 이 시간에 여기쯤 오면 어디로 전화를 걸더라. 이 시간에 여기쯤 오면 이 방송을, 라디오 방송을 여기를 듣더라. 어디로 가더라. 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이렇게 화면에 띄워주는 거죠. 전화를 거시겠습니까?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뭐 이런 거죠. 김유신의 말이 생각이 나요. 김유신이 술 먹고 멍청이 앉아, 말 위에 앉아 있었더니 말이 알아서 그 여자의 집으로 김유신을 데리고 갔다. 라는 얘기죠. 아마 최초의 자율운전, 자율주행이 아닐까 싶은데요. 디스플레이 끄기, 켜기 되고요. 자, 이 뒷좌석에도 시스템을 켤 수가 있겠습니다. 뒷좌석 우측에도 디스플레이 켜고 끄고 기능을 작동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죠. 컴포트 기능, 마사지 시트, 마사지, 모빌라이징 마사지, 허리 받침대, 시트 키네틱, 허리 받침대, 측면 받침, 히터 설정. 자, 전화기 두 개를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구, 스마트폰, 이렇게 두 개 연결이 가능하고요. 정보, 차량 정보, 에너지 흐름, 배터리 전량 나오죠. 차량의 가속 제동력, 그리고 가속 페달, 조향각, 뒤에 4.5도, 이렇게 리어엑스 스티어링 기능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프로드, 전기 SUV이지만 이제 오프로드 기능도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죠. 타이어 온도까지 나오네요. 좌우, 앞뒤 각도, 타이어 압력, 타이어 온도, 차체 높이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최대 25mm까지 차체 높이를 높여준다고 하죠. 그리고 공기질 상태, 헤파 필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헤파 필터는 의료기기에 적용되는 필터라고 하죠. 외부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작은 입자, 꽃가루, 뭐 기타 성분들을 99.65%까지 걸러준다고 하죠. 그리고 활성탄 코팅 기능을 통해서 실내 악취도 제거해준다라는 얘기고요. 이온화이저 기능 들어와 있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 C타입 USB 포트 2개, 그리고 근거리 무선 통신이죠. NFC 터치 센서가 이 옆에 들어와 있습니다. 센터페이시아와 센터 콘솔을 이어지는 이 아랫부분에도 별도의 공간이 있어서 뭐 자그마한 소품, 핸드백, 가방 이런 부분들 이 아래 수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C타입 USB 포트가 두 개가 또 여기 들어와 있네요. 12V 포트는 없습니다. 1열에는 12V 전원 아울렛은 없고요. 그 부분은 트렁크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트렁크에서 이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헤드레스트가 상당히 부드럽게 머리를 받쳐줘서 이렇게 닿는 느낌만으로도 상당히 좋고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 도어 그립은 플러시 타입, 그러니까 차체 안쪽에 매립되어 있다가 가까이 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위에 보면 SOS 버튼이 들어와 있습니다. SOS 버튼 이렇게 누르면
SOS 연결을 하는 거죠. 메르세스 미 버튼도 있습니다. 콜센터 연결해서 필요한 요청사항을 전달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조수석 모니터 잠깐 봐야 되겠죠. 앉아야지 또 작동이 되더라고요. 자, 이제 조수석에 앉으면 이렇게 전원 버튼이 들어옵니다. 버튼이 들어오죠. 그럼 조수석에서도 이런 기능들, 내비게이션도 따로 뜨고요. 공기질 상태, 오프로드 다 일일이 별도로 조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운전석 1열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달리기 전에 뒷좌석 가서 2열, 3열 보고 가겠습니다. 뒤로 갑니다. 네, 뒷좌석입니다. 버튼 한 번으로 완전히 내려갔죠. 자, 무릎 앞으로 주먹 두 개, 뭐 세 개는 꽉 차게 들어가죠. 이 정도면 뭐 여유 있는 넉넉한 공간 확보하고 있다 싶고요. 예. 제가 이 좌석에 앉은 이유는 아시죠? 운전석에 앉았던 시트 포지션 그대로 두고 제가 뒤에 와서 이 공간을 체크하기 위해서입니다. 언어석 앞에도 모니터 있고요. 이 시트 앞에도 이렇게 모니터가 들어와 있고 또 여기 보면 태블릿 모니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모니터 천국이죠. 앞에도 세 개, 뒤에도 이렇게 세 개의 모니터가 준비되어 있네요. 자, 보시면 홈, EQ 앞에서 적용되는 모니터 그대로 뒤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보면 또 모니터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태블릿을 통해서도 다양한 정보를 공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가 이 뒷부분에 들어와 있네요. 또 세워놓으면 뒷좌석 가운데 시트로서의 역할을 하죠. 편한 좌석은 아닙니다. 등받이가 좀 앞으로 나와 있네요. 그래도 센터 터널이 없이 편안하게 다리를 놓고 앉을 수는 있네요. 머리 위로도 공간이 충분하고요. 뒷좌석은 또 이렇게 전동 시트로 적용되어 있어서 6대 4로 묶여서 움직이네요. 앞뒤로 슬라이딩이 가능합니다. 제일 앞으로 밀면 주먹 하나 여유 있게 들어가는 공간 남기죠. 제일 뒤로 밀면 이 정도까지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요. 뒷좌석 열선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뒷좌석을 위한 공조장치 들어와 있습니다. 좌우 각각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자, HDMI 단자 2개, C타입 USB 단자 2개 들어와 있습니다. 2열 이 정도 보시고요. 잠깐 3열 가서 보겠습니다. 3열로 갑니다. 자, 이렇게 시트 뒤에 있는 버튼을 이렇게 밀면 운전석 시트까지 앞으로 이렇게 조절이 되죠. 이런 공간을 만나게 됩니다. 공간이 열리고 뒤로 이렇게 오게 되고요. 그래도 좀 푹 들어온 그런 느낌은 있는데 그렇게 공간이 좁지는 않습니다. 뒷좌석 공간 좁으면 무늬만 7인승이라고 좀 지적질을 할까 그랬더니 지적질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 확보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C타입 USB 포트가 또 두 개 들어와 있어요. 좌우로 각각 두 개씩 모두 네 개의 USB 포트가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죠. 자, 3열 시트도 이렇게 접을 수가 있고요. 접으면 트렁크 공간을 좀 더 넓게 활용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자, 운전석 2열, 3열 이제 다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자유로로 갑니다. 달려보시죠. 자,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날씨 살짝 흐립니다. 미세먼지, 대기질 상태 그렇게 좋지 않고요. 외기온도 영상 1도. 메르세데스 벤츠의 전기차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차입니다. 107.1kWh 리튬이온 배터리 사용을 하고요.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 447km로 인증을 받았네요. 한겨울에 겨울철에는 주행 가능 거리가 줄어들죠. 전기차의 배터리는 안전 마진을 감안을 해서 약 80%만 충전을 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100%일 때 440km니까 80%만 충전하게 되면 한 350km 정도 달릴 수 있다고 보고요. 또 배터리가 완전히 바닥날 때까지 달릴 수가 없죠. 그러면 또 밑으로도 한 10% 또 남겨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터리가 사용 가능한 범위는 약 70% 정도다라고 봐야 되겠죠. 주행 가능 거리도 거기에 따라서 좀
줄어들 수는 있겠다라는 얘기고요. 물론 장거리를 갈 때는 100% 충전해서 바로 출발하면 될 테니까요. 상황에 맞춰서 운전자가 판단해서 움직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포매틱 사륜구동 시스템 적용하고 있죠. 전기차의 사륜구동이라는 것, 두 개의 모터를 사용하는 만큼 고출력, 고성능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차 성능이 얼마만큼이냐, 400kW의 출력을 내죠. 에어 서스펜션 적용하고 있어서 주행 상황에 맞춰서 차체 높낮이, 승차감 이런 부분들 최적의 상태로 조절을 해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SUV여서 차체가 좀 높죠. 높은 데서 오는 불안함 혹은 흔들거림 이런 부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사륜구동과 에어 서스펜션이 어느 정도 보완을 해주고 있어서 내연기관의 SUV에 비해서는 확연히 안정된 그런 주행의 질감 맛볼 수 있습니다. 바닥에 깔려있는 배터리가 무게중심을 딱 잡아주는 효과가 아주 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적당히 살짝살짝 흔들리는 그런 느낌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지만 상당히 편안하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90km를 넘는 속도입니다. 시속 90, 뭐 91, 92 정도의 속도인데 진짜 조용하죠. 실내에서 들리는 소리가 거의 없습니다. 옆에서 같이 달리는 차들의 소리도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고요. 노면 잡소리, 실내로 들어오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잔잔하게 흐르는 바람 소리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요즘 심리스 디자인 얘기를 하죠. 아주 이음새가 없는 그런 디자인들을 적용을 해서 공기의 저항을 최대한 피하고 있습니다. 도어 핸들도 플러시 타입으로 해서 안으로 매립되죠. 공기의 저항을 피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의 공기 저항 계수 0.26, 이처럼 대형 SUV의 공기 저항 계수 0.26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만큼 연비를 좋게 할 수도 있고요. 바람 소리를 줄여주는 효과도 크죠. 반자율 운전 잠깐 체크를 해봅니다. 스티어링 휠에서 잠깐 손을 떼서 가보는데요. 왼쪽 오른쪽으로 이어지는 코너의 중앙을 정확하게 유지를 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 차로뿐 아니라 좌측, 우측까지 모두 3개의 차로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차선 변경까지 가능한데요. 지금 그렇죠. 차선을 넘어가는데 왜 안 넘어가냐. 설명에 의하면 차선 변경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가지 제한사항이 많은가 봅니다. 제대로 지금 차선 변경을 시도하고 있지만 스스로 차선 변경까지는 원활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아마 내가 뭔가 지금 조건이 안 맞는 걸 모르고 내가 조작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 달리는 차들 큰 차 작은 차 구분을 하죠. 지금 오른쪽에 트럭이 하나 앞에 가고 있는데요. 일반 승용차와는 다르게 차체 사이즈를 크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 사이즈의 헤드업 디스플레이 차창에 비춰주고 있어서 굳이 계급판을 본다고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겠습니다. 증강현실이 적용되어 있죠. 교차로나 갈림길에서는 증강현실의 화살표가 입체감 있게 다가오면서 방향 전환을 유도를 합니다. 자, 주행 모드를 잠깐 스포츠로 바꾸고요. 달려봅니다. 툭툭 가속 페달을 밟아보는데 아유, 이 순간적인 토크, 순간적인 가속감이 어마어마하게 다가오네요. 잠깐만 속도 좀 올려보죠. 자, 킥다운 버튼 있고요. 쭉 밟으면 야,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인데 바람 소리가 이 정도입니다. 차체 흔들림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이런 고속에서도 가속 페달을 뚝뚝 밀면 거기에 반응을 한다라는 얘기죠. 대단합니다. 바람소리가 좀 심하게 들린다 싶기는 하지만 속도에 비해서는 바람소리가 그렇게 큰 게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 이 차 리어 엑셀 스티어링 기능이 있습니다. 뒷바퀴도 조향에 개입합니다. 약 4.5도 뒷바퀴도 조향에 개입을 하는데요. 시속 60km 기준인데 그 미만의 속도에서는 앞뒤바퀴가 역방향, 그 이상의 속도에서는 앞뒤바퀴가 같은 방향으로 뒷바퀴도 조향에 개입을 하면서 좁은 공간에서도 유턴이 가능할 테고요. 좀 더 빠른 조향 반응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4.5도 저속 60km 미만에서는 4.5도까지 돌아가고 60km 이상에서는 2.5도까지 뒷바퀴가 조향에 개입을 합니다. 돈 더 주면 진짜 그 뒷바퀴 조향 각도가 더 늘어납니다. 온라인 마켓에서 추가 주문을 할 수도 있고 처음에 주문을 할 때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요. 첫차 주문을 할 때 267만원을 추가 주문을 하게 되면 뒷바퀴의 조향각을 10도까지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4.5도는 기본, 돈 더 주면 플러스 10도까지. 회생제동 시스템 모두 4단계로 조절이 되는데요. D- 강력 회생제동이고요. 그리고 D0 일반 회생제동, D+ 회생제동 안함, 그리고 인텔리전트 회생제동 D-오토 모두 4개의 회생제동 단계가 있습니다. 자, 시속 100에서 어느 정도의 제동 반응 보일 수 있을지요. 시속 100이고요. 제동합니다. 하나, 둘, 셋. 안전띠가 몸을 꽉 잡아줬다가 풀죠. 비상등 작동하고 안전띠 작동하고요. 차체가 높은 차인데 앞으로 확 쳐박히는 게 당연할 텐데 앞이 살짝 숙여진 뒤에 다시 바로 수평을 잡죠. 뒤가 조금 주저앉는 그런 느낌? 비교적 안정된 자세로 제동을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띠가 몸을 딱 조여주는 그 느낌 하나로 좀 차를 신뢰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네, 이제 자유로의 끝. 좀 빠른 코너링 시도해봅니다. 제동, 제동, 턴. 속도를 좀 더 내보는데, 야. SUV 같지 않은 스포츠카가 코너를 바닥에 붙어서 돌아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EQS SUV가 상당히 다재다능한 차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 판매 가격 얼마냐? EQS SUV 450이 있고요. 580이 있습니다. 이 차는 580이고요. 판매 가격 1억 8,540만 원. 1억 9천만 원 보면 되겠죠. 네,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 차 최고 출력이 400kW, 공차 중량 2920kg입니다. 그러면 마렉당 무게비 약 5.4km 정도 되는데요. 메이커가 밝히는 이 차의 시속 100km 가속 시간 4.6초입니다. 네, GPS 계측기가 측정한 기록 이렇습니다. 조용한 질주라고 하기엔 너무 강합니다. 침묵의 폭주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주 강한 힘으로 짧은 시간에 짧은 거리에서 시속 100km를 주파해내고 있습니다. 서킷에 올려놓고 스포츠카처럼 이 차를 타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고성능 SUV의 면모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곳 파주 헤이리 마을을 출발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약 55km 되는데요. 실주행 연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공인복합 연비는 킬로와트아워당 3.5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자, 일단 주행 모드 에코로 가고요. 외기 온도가 7도까지 올라왔고요. 따뜻하니까 에어컨 끄고 움직입니다. 지금 뒷좌석에 승객이 두 명이 더 타 있어서요. 총 세 명이 타서 움직인다는 말씀 드립니다. 평소보다 탑승 인원은 좀 많고요. 트림 밑에 초기화 됐고요. 출발합니다. 자유로 따라서 이제 행주대교 북단입니다. 행주대교 북단까지 달려왔고요. 이곳까지 달려온 평균 연비 킬로와트아워당 5.5km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유로 빠져나가서 행주대교 거쳐서 올림픽대로로 이어갑니다. 네, 올림픽대로 따라서 동작대교 남단 이제 이수교차로 진출로로 빠져나갑니다. 중간에 교통체증이 아주 심했는데요. 이곳까지 51km 달려오는데 1시간 13분 걸렸습니다. 평균 연비 킬로와트아워당 5.2km 기록하고 있네요. 그래도 교통체증이 심했던 것 치고는 연비는 그렇게 많이 나빠지지 않아서요. 제법 선방했다 싶습니다. 약 5km 도심주행 거쳤고요. 이제 잠시 후면 교대역에 도착합니다.
공차 중량이 만만치 않죠. 2920kg. 그리고 오늘은 성인 3명이 여기 탑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3.1톤 정도 될 텐데요. 안 돼도 이런 만만치 않은 몸무게를 가지고 연비 거의 킬로와트당 5kg 전후의 연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인복합 연비 대비로는 훨씬 더 우수한 연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주행모드 에코를 이용을 했고요. 회생제동 시스템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어서 연비 악화를 막아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공차 중량이 이렇게 무거운 이유, 결국은 배터리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이죠. 배터리 무게는 또 왜 그렇게 무거운가. 주행 가는 거리를 멀리 가기 위해서는 배터리 용량을 키워야 됩니다. 배터리 사이즈도 무게도 따라서 커지고요. 연비에는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이제 교대역 내거리 신호 끊겼고요. 앞차 따라서 신호 대기로 정지했고요. 1시간 35분 달려왔네요. 평소보다 약 30분 더 걸린 시간입니다. 그만큼 교통상황 좋지 않았고요. 정확하게 55km 달려왔습니다. 이곳까지 달려온 연비 킬로와트아워당 4.8km 기록을 했습니다. 자, 공인복합 연비가 3.5니까요. 그러니까 킬로와트아워당 1.3km 더 달린 연비 기록을 한 거죠. 네, 단도직입니다. 2차 메르세데스 벤츠 EQS SUV 580 포메틱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약 충전이 안 됩니다. 심야 전기를 이용을 해서 충전을 하고 싶다. 그게 안 된다라는 얘기죠. 2억 원이 가까운 차를 타면서 값싼 전기를 사용할 거라고 11시에 맞춰서 또 주차장에 내려가서 충전을 시작하는 것도 모양 빠지고, 그렇다고 뻔히 10시서부터는 전기 요금이 싸지는 걸 알고 있는데 그때 내려가기 귀찮다고 일찍서부터 비싸게 충전하는 것도 좀 그렇고요. 예약 충전을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는 점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하나, 뜬금없이 소화기가 운전석 시트 아래에 있어요. 좀 보기에도 그렇고요. 이 다리에 걸립니다. 걸리적거리고 손잡이 있는 부분도 튀어나와 있고요. 별로 바람직한 위치는 아닌 것 같아서 뒷좌석이나 뭐 트렁크나 뒤쪽으로 좀 다른 데로 옮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운전석 아래에 있는 소화기 많이 불편합니다. 네, 지금까지 메르세데스 벤츠 EQS SUV 580 포메틱 시승을 해봤습니다. 아주 뭐 말해서 뭘 하겠습니까. 아주 잘 달리고요. 저는 오뚜기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차체가 상당히 높은 SUV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주행의 질감,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었던 거는 물론 4륜구동 시스템, 리어엑스 스티어링, 에어 서스펜션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가장 무거운 배터리가 차체 중앙 바닥에 딱 자리 잡고 있어서 무게중심을 딱 잡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았나, 그게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기자동차의 구조적인 특징을, 구조적인 장점을 가장 잘 드러내는 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차 오뚜기를 닮았다라고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1회 충전으로 447km를 달릴 수 있는 107.1kW의 대형 배터리, 일상생활에서 충분한 그런 성능을 보여주지 싶고요. 이제 전기차의 주행 가는 거리를 따지는 시대는 지나지 않았나, 각자의 특성에 맞춰서, 주행 특성에 맞춰서, 필요에 맞춰서 이제 전기차는 골라서 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행 거리가 먼 차는 멀리 갈 수는 있지만 또 배터리가 무거워서 연비는 또 안 좋죠. 배터리 용량이 크면 충전하는데도 시간은 더 많이 걸립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제는 내 필요에 맞춰서 차를 구입을 하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차 EQS SUV 같은 경우도 450이 있고 580이 있으니까 특징을 잘 살펴보면서 구입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EQS SUV 시승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